영아, 일로 와. 너도 앉아. 이쪽에 앉아. 응? 스님이 지금, 아이, 그거는 네, 그 네 초콜릿 아니고 이거 네 초콜릿 여기 있네. 네 거 이거. 이거 네 거야. 네 초콜릿이야. 내 거는 네가 손대면 안 되지. 너도 내가 살면 줄 거야. 풍경이도. 풍경이하고 매화차는 오늘 한잔 하려고요. 응? 그거 먼저 초콜릿부터 먹고. 우리 풍경이도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라, 풍경아. 이 꽃 두 개 띄워가지고. 근데 오늘 특별한 날이다. 천천히 먹어야 돼, 이거는. 꽃차는. 아, 사과는 안 됩니다. 이건 내 겁니다. 이거, 그, 우리 풍경이도 그 강아지 애완용 초콜릿이 있더라고요. 우선, 오늘, 참, 요소 같은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것도 많고, 여러분들도 이 매화꽃차 한잔 하십시오. 풍경아, 너도 매화꽃차 한잔 먹거라. 초콜릿은 천천히 먹고, 요렇게 돌려서 먹으면 안 될까? 응? 요렇게, 일로 와봐, 풍경아. 꼬리를 구독자한테 보이는 거는 좀 실례 아닐까? 괜찮을까? 난 모르겠다만은. 자, 일로 와. 먹어. 다, 초콜릿 다 먹었네, 그새. 그럼 뭐, 꽃차는 어떡할 거야? 꽃차도 먹어. 꽃차도 먹어.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, 에? 먹어. 너도 꽃차 먹어라. 천천히. 뜨거우니까. 식혀가면서 먹어라. 그거야. 그 꽃차야. 봄이 오고 해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거는 네거 아니야. 이거 초콜릿을 네 이렇게 먹으면 애완이들이 단걸 먹으면 큰일 난다. 감겠는 거. 내가 감싸야겠네. 이거 초콜릿. 이건 다크 초콜릿이라고 제 거예요. 예, 아, 아하, 이러면 스탑. 앉아요. 앉아. 지금 이야기를 못 하잖아.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에서 밖에서 그러면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. 와. 매화꽃이 천지에 펴가지고 진동을 하는데요. 똑같이 진동하면 안 되고. 다 먹었어, 니 거는. 한 꺼리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. 안 되고 말고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나 그럼 다시는 밖에 와서 뭐 안 한다. 이런 거. 너는 꽃향기 들어오니까 어떠니, 마음이? 스님 좋아. 그래, 그거 니 거야. 그건 네 거야, 그거는. 오늘 저는 좀 할 일도 많은데도 그냥 꽃 좀 따고 그 머리 좀 채취하고 재 먹을 것만. 네. 그래서 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. 아,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요 멈출 필요가 있다. 멈출 필요가 있다. 야, 이 사과는 네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과야. 내가 세팅해놓은 거를. 먹어봐. 잘못 아니야. 안 좋아하잖아. 사과는 안 먹었잖아. 네가 아까 안 먹고 버린 사과 여기 있다. 먹어봐라. 응? 먹어봐. 야, 별거 아니지? 아, 안 먹잖아.
내리는 바람에 어찌대가 쓰러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침체기 왔을 때 그 침체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것을 어떤 다른 사람이나 재물이나 어떤 다른 쪽으로 이제 그거를 막 찾잖아요. 벗어나기 위해서. 그리고 지나친 사람들은 막 먹는 것으로 채우기도 하고 그러는데, 저도 올 겨울 넘기면서 약간 침체기라기보다는 마음이 좀 울적한, 원론적인 인간의 고뇌인 것 같아요. 왜 내가 어디서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기가 안 들고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의욕이 이렇게 탁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명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깊게 관찰을 해봐요. 내 마음 어디 구석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라고. 바라는 내 삶의 그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것이 끼어들면은 울적한 거예요. 그런 것이 아예 없다면,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무심하다면, 그런 우울함도 물론 안 오겠죠.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진화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거든요. 보면 그래서 그래, 유튜브에도 보면 먹방만 하는 사람이 사다가 먹기만 하다가 이거 더 발전하고 싶다 이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만들어서 이제 또 하는 거를 또 하죠. 그렇듯이 끊임없이 인간들은 발전하고 진화하고자 하는 거죠. 잘못되었을 때는 굉장히 나쁜 결과가 오기도 하죠. 이번에 일련의 사태, 뭐 정준영이라든지 1박 2일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.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긴 하는데, 삐뚤어진 욕심이었죠. 삐뚤어진 욕심. 그게 좋은 쪽으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발전했다면 굉장한 파워력을 발휘했고, 선한 결과를 낳았을 건데, 아주 잘못된 왜곡된 욕심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끈 거죠. 그렇지만 인간이,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거 정말 쓸모없고 다시는 못 봐야 될 인간, 그런 것도 아니에요. 항상 인간의 선과 악이 공존해 가요. 그 사람도 선한 일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, 특히 지금이라도 그거를 선한 쪽으로 잘 돌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. 물론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될 거예요. 대가를 치르고 나서 다시 세상 속에 얼굴을 드러낼 때는 좀 진솔하게 가는 거죠. 인간적으로.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된, 아, 저게 인간? 저 인간 말종인 줄 알았는데. 저게 그래도 저런 마음으로 또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다 밀어붙이고 못 쓴다고 할 때, 그래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용기를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다 너는 죽어, 너는 죽어, 지옥에나 떨어져라, 네 빨리 감옥에 가라고 한다면,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, 정말 세상의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?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는 거죠.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해야 되는 거죠. 그 잘못한, 너가 잘못한 부분, 그거.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의 그런 대가는 분명히 있는 거죠. 그런 것을 미리 미연에 생각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. 저 승려지만은 어떤 하나의 뭐 영상을 올리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미래에 더 다가올 파장까지도 예상을 하게 돼요. 그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알죠?
나는 이런 쪽으로 말을 하진 않았는데도 그 파장이 예상의 변수로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매화향이 너꺼 여기 있잖아. 너꺼 여기 있잖아. 니꺼는 내 거잖아. 그거는 그건 내 거지. 나 이거 이게 니꺼 여기 있잖아. 풍경이꺼 여기 있네. 내 니꺼도 챙겨왔는데 왜? 니 먹을 거 없다. 안 돼. 초콜릿은 니가 먹으면 안 돼. 니 몸이 나빠. 내가 강아지 초콜릿 하나만 줄게. 하나만 줄게. 하나만 줄게. 하나만 줄게. 아, 너. 하나만 줄게. 말 먹으면 안 돼. 이거는 다크 초콜릿인데 이게 써. 굉장히. 너 때문에 초콜릿 감싸야겠다. 우리 풍경이가 저의 유일한 식구예요. 여기서는. 그래서 야는 물론 밖에서 사는데 일부러 이제 한 번씩 풍경에 놀아주려고 차담 같은 거 여기서 먹어요. 같이. 풍경이도 점심밥 먹고 나면은 오후에는 어디 놀러 가요, 마을에. 지도 사회 활동 하고 싶지 않겠어요. 뭐 저처럼 뭐 암자에서 조그만한 그 산 들판에서 나물이나 뜯어가면서 그래 살고 싶지 않겠죠, 지야. 그래도 나는 참 떠나지 않고 같이 잘 있어서 감사해요. 분명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. 고마워. 쓰지? 하나 더 먹을래? 내 마음 약해서 너한테 하나 더 준다, 야. 할 수 없이. 요즘은 댓글 단 분들 보면은 마음을 제가 그분의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. 따뜻하게 와닿는 거. 감사하죠. 저를 또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. 제 뒤에 있는 이 소나무 이런 것들은 한 살도 안 된 도로가에 꽃게를 해갖고 시멘을 바르면서 뭐 흙에 뿌리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게 장마철에 보면은 물기가 있으니까 꼭 묶어가지고 가까워서 심었는데 뭐 계획도 없고요. 그냥 막 심어놔가지고 근데 보면은 육송도 있고 해송도 있고 막 그래요. 근데 잘 자라요. 저는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 오염된 음식 싫고 그냥 순수한 음식만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지 않습니까? 너 이게 너도 좀 너도 한 더 마셔라. 맛있어 향도 좋고. 스님이 너한테 줄 때는 대상의 음식을 주는 거야.
굉장히 맛있어 보이지? 니들이 안 좋아하는 거야. 새콤해. 맛이 없어. 안 먹었잖아, 니가. 니 사과 안 먹었잖아, 아까 졌을 때. 그 왜 이제 그러는 거야? 에? 너무 청각이 예민한 것 같아요. 얘가 좀 맛있게 먹긴 먹나봐요. 지가 안 좋아하는 사과인데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가 봐. 아주 얘가 어쩔 줄을 몰라 해, 지금. 매화차는 이건 별로 집에는 뭐, 지 귀에는 또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봐요. 이제 봄이 이제 왔는데 할 일은 많고 작년과 같이 똑같이 풀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울적하답니다. 울적하고 우울하고 벌써 올 봄에는 일찌감치 지쳤는데 힘내야죠. 힘내서 이 침체계에서 벗어나야죠. 저도 그렇다고 제가 침체계라 그래서 뭐 나가서 뭐 춤을 추겠습니까? 아니면 맨날 곡차에 쩔어 있겠습니까?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예, 세상에 그런 깊은 이치를 자꾸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. 왜 연유가 무엇이냐? 내가 이렇게 침체기에서 이렇게 마음이 일손도 안 잡히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? 답은 나왔는데 조금 휴식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뭐 급한 씨앗들은 다 심어놨거든요. 상추, 뭐 아욱, 건대, 감자. 옥수수도 심었어요. 옥수수씨도 심어놓고 제 먹을 건 다 심어놨으니까 아마 이제 기리밭에 풀을 매러 가야 될 때가 왔는데 그거는 당장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누군가에게 녹두리를 하고 싶었던 내 마음 그 마음을 또 변화가 일어나요. 그래서 그러지 말자. 초심으로 바로 돌아가자. 이런 마음을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. 매화향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네요. 하늘은 파랗고요. 바람은 불고 날씨는 따뜻하고
제 마음은 평이 납니다. 오늘은 누군지를 볼 찢어가지고 오리밥에다가 척척 걸쳐갖고 먹으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오늘 승주에 역투를 하게 됐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.